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벌써 일주일 연속으로 하루 두 자릿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단계로 격상된 거리두기 지침도 결국 하루 만에 또다시 조정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다시 10명을 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당구장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의 가족 2명이, 제천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화된 한 가족 모임 뒤 연쇄 감염으로 또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모두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청주와 증평 등에서 발생했지만 확진 환자가 나와 긴급 전수검사가 이뤄진 제천의 한 병원과 마트 등 대형시설은 다행히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 시설의 모든 관련자 655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지난달 23일부터 나온 환자 수가 도내 전체의 절반을 넘자 충청북도는 결국 어제 0시부터 시행했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했던 영업 제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확대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이었던 만여 곳이 추가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식당은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정부터 새벽 사이 영업을 제한했던 PC방은 다시 규제를 풀고 모든 형태의 노래를 금지했던 종교시설 또한 개별 찬송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반대 의견과 감염 사례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 PC방을 통한 전파 사례가 없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루 만에 조정된 2단계 조치는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